출발해볼까요? 예. 앞에 준비하고 있어서 네. 먼저 갈게요. 네, 저희 먼저 갈게요. 앞에 차들 어떠셨어요? 또 나름의 다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각기 다른 느낌이 다 있는 차량들. 이 그룹은 되게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타야 재미있는 것 같고 폴소피노엠은 그 이 그룹 타다가 바로 갈아타니까 네. 너무 부드럽고 너무 편안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로마드도 타보신 경험 있으시죠? 없습니다. 처음이세요? 이제 로마랑 포르투피노 M이랑 엔진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포르투피노 M 대비 로마가 73kg 정도 예. 더 가벼워요. 네네.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회두성이라든지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날렵하고 예. 굉장히 샤프하게 움직이는데 스티어링의 휠 무게감은 좀 더 얘가 묵직합니다. 네, 좀 그렇네요. 소리도 조금 더 좀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고요. 네. 지금 컴포트 모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컴포트하게 지금 주행이 되고 있고 네. 스포츠로도 변경을 하시면 또 조금 달라지겠죠. 네. 서행하는 차량은 어차피 저희 600m 앞에서 우회전하실 거기 때문에 네. 잠시만 따라가세요. 서킷 주행은 다 끝나셨나요? 저는 서킷이 아니고 일반 도로 담당이라서 저희 두 명이 와서 나눠서 타고 있어요. 아, 어쨌든 이 연비라든가 뭐 배기가스 이런 것 때문에 네. 오토모드에서 엑셀러레이터를 살살 밟으면 확실히 빨리 윗단으로 넘어가는 특성들이 다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길이 안 보이긴 하는데 우측으로 우회전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매뉴얼로 네. 패들시프트 사용해서 해보셔도 됩니다. 천천히 주행을 하시는 걸 원하시면 천천히 하셔도 되고 네. 편하신 대로. 어렸을 때는 뭐 신나게 막 밟고 다니고 그랬는데. 네. 네. 이제는 별로 그런 건 겁나요. 네. 고라니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경험치가 쌓인. 라고 봐야죠. 그렇죠. 얼마나 이런 일반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그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 아주 좋습니다. 저 역시도 일반 도로에서는 천천히 다니는 것을 지향하는 편이어서 브레이크의 중요성도 많이 느끼게 되죠. 네, 그렇죠. 완전 중요하죠. 브레이크, 타이어. 네. 로마를 여성분들이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네. 굉장히 우아한 그런 드라이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편안해요. 일단 일반 도로 주행할 때 편안한 스포츠카, 데일리 스포츠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트랙에서 주행하면 바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포르투피노보다 빨라요, 얘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데도. 네. 그만큼 차량의 움직임이나 이 무게중심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무게도 당연히 얘가 더 가볍고 하다 보니까 이 차의 그 회두성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서킷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너무 또 굉장히 또 스포티해지고 또 일반 도로에서 얌전하게 주행할 때는 또 편안한 운전감을 또 제공해주고 굉장히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편한 차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있어서 네. 저는 나이가 든 게 아닌데 저 이제 레이싱 드라이버를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라고 하죠. 맨날 달리니까 이제는 별로 안 달리고 싶어요. 편안한 차가 좋고 자율주행이 너무 좋고 반대편에 화물 차량 지나갔네요. 굉장히 스티어링 조향할 때 느껴지시겠지만 샤프예요. 샤프하게 딱 내 스티어링 휠은 가볍지 않고 좀 묵직하고 초기 반응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더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속도는 빠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게 일단 그 스트로크라고 하는 그 악셀이랑 브레이크 밟히는 그 양 있잖아요. 그게 포르투피노 M은 좀 이렇게 짧아요. 근데 얘는 이제 길이죠. 그래서 일반 승용차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살짝만 밟아도 막 나가는 포르투피노 M보다는 훨씬 더 길게 이어 있어서 운전자가 조금씩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루기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루기도 편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딱 너무 좋은 날씨죠. 사실 저번 주에 제가 날씨를 조회해 봤을 때 이번 주가 다 비였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행사 시작하기 하루 전날 비가 확 내리더니 싹 개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죠. 비올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날씨 요정이신가요? 어딘가에 날씨 요정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마시면 왼쪽으로 좀 크게 돌아서 저 차처럼 반대 방향을 볼 수 있게끔 주차해 주세요. 위치는 상관없나요? 저 차 바깥쪽으로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좌측.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뉴트럴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